안녕하세요. 픽스공입니다. 오늘은 하얀 제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얀 제츠는 4차 닌자 대전을 일으킨 우치야 마다라가 전쟁에서 사용한 주력 병력으로 물리적인 능력은 그다지 강하지 않지만 10만이라는 압도적인 객체수로 닌자 연합군들을 공격에 빠뜨리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한 존재들입니다. 거기에 이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다 똑같이 생겨 인간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하얀 제츠는 인공 생명체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을 재료로 해서 만든 인공 생명체입니다. 일단 하얀 제츠의 유래에 대해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하얀 제츠는 과거 차크라의 시조인 오우츠츠키 카구야가 일족을 배신한 이후로 훗날 자신을 처단하러 올 추적자를 상대하기 위해 무한 츠쿠요미로 만들어낸 인조 병사입니다. 무한 츠쿠요미에 걸린 사람들은 차크라를 양분으로 삼아 차크라가 모두 떨어질 때까지 영원한 꿈에 빠지게 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츠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카구야의 아들인 하고로무와 하무라는 그녀의 행동이 잘못되었다 판단해 힘을 합쳐 어머니인 카구야를 봉인했고 카구야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담은 검은 제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의지대로 태어난 검은 제츠는 카구야를 부활시키기 위해 하고로무의 두 아들인 인드라와 아수라와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긴 시간 동안 몰래 닌자의 역사를 조종해왔습니다. 그렇게 오랼 세월을 기다린 결과 우치야 일족에선 우치야 마다라라는 천재가 나타났고 그라면 윤회안을 개안하고 카구야를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검은 제츠는 몰래 마다라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다라는 하시라마의 살점을 뜯어 그의 세포를 자신의 상처에 이식시켜 말년에 윤회안을 개안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윤회안을 개안한 마다라는 외도 마상을 소환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하시라마의 세포를 마상에 배양했습니다. 그때 검은 제츠는 마다라보다 먼저 마상에서 과거 무한 츠쿠요미로 인해 제츠로 변한 사람들을 발견했고 그들을 마치 마다라가 만든 생명체인 것처럼 우연을 가장해 마다라에게 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마다라는 그것에 속아 하얀 제츠를 자신의 의지로 만든 것이라 착각하게 되었고 그들을 자신의 수족처럼 사용해온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하얀 제츠는 과거 무한 츠쿠요미에 걸려 제츠로 변한 사람들을 외도 마상에서 발견한 마다라가 추가적으로 하시라마 세포를 배양해서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루토에서 나오는 제츠들은 전부 하시라마의 세포를 가진 존재들인 것이고 스토리가 후반부로 흘러가면서 사용처가 다양하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제츠의 신체를 활용한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관 만능 세포라 할 수 있는 하시라마의 세포는 다양하게 사용되어지는데 하얀 제츠의 신체는 그 하시라마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치야 마다라는 바위로 인해 절반의 신체가 날아간 우치야 오비토에게 제츠의 신체를 이식시켜 리스크 없이 사륜하는 사용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주었고 마다라 본인은 윤회천생술로 부활하고 팔이 잘렸을 때 제츠의 팔을 잘라 자신의 팔에 이식시키는데도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오로치마루는 제츠의 몸으로 전생해 하시라마의 세포를 얻음과 동시에 영원히 늙지 않는 블로블사의 신체를 얻기도 했으며 산 사람이 희생이 필요한 예토전생의 술법을 위한 제물로도 사용했습니다. 제츠가 인공생명체라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원재료는 인간이기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용해 예토전생시키는 것보다 제츠를 이용해 예토전생시킬 경우 하시라마의 세포로 인해 구속력이 더욱 강해집니다. 마치 생명체라기보다는 소비용 아이템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드네요. 그런데 이 제츠들은 각각 생김새가 다르고 능력적인 부분에서도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제츠의 종류가 어떤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얼굴이 반쪽만 존재하는 듯 생긴 오리지널 제츠는 마다라가 만든 모든 제츠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흑막이라 할 수 있는 검은 제츠의 절반에 융합한 제츠 또한 이 오리지널 제츠입니다. 비록 이 제츠는 전투 능력은 부족하지만 자신의 몸을 땅이나 나무와 일체화시켜 땅 속에 존재하는 유기물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이동하는 시공간 인수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차크라를 복사해서 완전히 같은 외경과 같은 차크라를 가진 가짜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져 상대를 교란하는 등 전술적인 부분에선 매우 엄청난 활용도를 가졌습니다. 심지어 인체의 내부를 꿰뚫어 보는 데 있어서는 사륜원보다 뛰어난 배관조차도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며 그를 파악할 수 있는 존재는 악의를 감지하는 능력을 가진 나루토나 긴 시간 동안 하시라마 세포를 실험해온 오로치마루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공기 중에 포자를 분사시킨 후 상대에게 붙여 차크라를 빼앗는 것도 가능하며 이 포자를 흡수한 차크라를 타인에게 주입시킨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포자를 이용해 실체가 있는 다수의 분신을 만드는 것 또한 가능한데 이 분신들도 앞서 설명한 기술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 상대하는 입장에선 매우 골치 아픈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제 제츠는 한쪽 얼굴이 흘러내린 것 같은 오리지널 제츠와는 달리 멀쩡한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4차 닌자 대전 때 마다라 측의 핵심 병력으로 사용된 존재입니다. 당시 마다라를 연기한 오비토는 하시라마의 세포를 배양한 외도마상 속에 그동안 아카츠키 일원들이 잡아온 7마리 미수들의 차크라를 사용해 1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제츠를 양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비토와 동맹을 맺은 카부토는 4차 닌자 대전이 시작될 즈음에 하시라마의 살아있는 세포로 할 수 있는 야마토를 포획해 복제 제츠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오리지널 제츠에 비하면 지능이라던가 능력적인 부분은 다소 떨어지지만 당시 닌자 연합군의 수가 8만이란 점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전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양산된 복제 제츠는 오리지널 제츠가 사용하는 포자의 수를 제외한 상대의 차크라를 복사해 변신하는 능력과 땅속을 이동하는 시공간 인술은 사용할 수 있었고 충분히 그 능력만으로도 닌자 연합군들의 진영을 흔드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나루토 진에서의 토비라는 정식 명칭을 가진 소용돌이 제츠는 앞서 설명한 두 제츠와는 달리 한 개체만 존재하며 보다 더 강한 전투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강함은 스스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자신의 몸을 사람과 융합해서 그 사람의 힘을 증폭시켜준 데서 나옵니다. 그 예로 오비토가 린이 있는 곳으로 갈 때 아직 몸을 전부 회복하지 못한 오비토의 몸에 자신을 융합시켜 힘을 강화시켜주었고 4차 닌자 대전 땐 야마토의 몸과 융합해 목둔과 다섯 가지의 속성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닌자 연합군들을 몰아넣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그가 사용하는 목두는 무려 진수천수였습니다. 물론 하시라마가 사용하는 진수천수에 비하면 매우 작은 크기에 팔의 개수도 현저히 적어 짭수천수라 부르는 게 맞지만 이미 수많은 전투 끝에 지친 닌자 연합군들을 위협하기엔 충분한 능력이었습니다. 지금 설명한 존재 외에도 과거 오오츠츠키 카구야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마치 세 마리의 제츠가 융합된 모습의 제츠도 등장했는데 지능이 낮은 대신 물리력이 강하다는 점 외엔 딱히 설명할 부분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